진짜 그냥 여행하러 간 거라니까요? 네, 솔직하게 말할게요. 그섬 동생 찾으러 간 거예요. 함전에서 제 동생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. 불기도에는 선배랑 생활지도하러 들어갔습니다. 거기는 따로 경찰서가 없어서 저희 서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마을 이장이랑 문제가 있긴 했는데, 그런데 그뿐이에요.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요? 말도 안 돼요. 자기야, 저 바쁜 사람이에요. 전 그 마을에 관심도 없다고요. 진짜. 전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. 권정우 그 새끼가 이거 특종이라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우겨서. 예, 뭐 사실입니다. 염전노예 촬영하러 갔었습니다. 불기도 거기 뭐가 있는 건 확실해요. 그때는 방에 있었다니까요. 아니,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? 의심을 하실 거면 노현정 리포터를 의심하셔야죠. 그 친구도 알리바이 없을걸요? 저요? 권정우가 그래요? 미친놈 아니야? 오히려 그 동생 찾으러 온 여자가 더 수상하지 않아요? 저를요? 뭐 멋대로 생각하라고 해요. 어차피 처음부터 저도 안 믿었으니까. 근데요, 거기 온 경찰 두 분도 조사하는 거 맞으시죠? 정말 아니에요. 저도 그렇고 만식 선배도 절대 아니라고요. 그 섬 자체가 정말 이상해요. 마을 이장부터 마을 사람들 전체 다요. 여러분은 누가 범인인지 아시겠습니까?